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의정 갈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와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을 살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개별 휴진에 들어갔는데 오늘부터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진료 축소에 나선다고요. 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한 곳이죠.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재조정에 나섭니다.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애초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환자 피해 등을 우려해 진료 축소와 재조정하는 쪽으로 정부를 향한 압박 방향을 바꿨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 양상이 짙어지자 전면 휴진 대신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이나 응급, 희귀성 질환자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주요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수 비대위는 1, 2차 병원이나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은 서울 아산병원을 찾지 말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초래한 비상 상황에서 중증, 응급 질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의료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측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고 진료 감소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세브란스 병원이 휴진 중인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에 이어 고려대병원은 오는 12일, 충북대병원은 26일에 각각 진료 재조정이나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거듭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회의에서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개혁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제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때라며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까지 진료 축소에 나서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적 갈등 속에 의료 공백 사태는 5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들의 휴진과 진료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환자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보신각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환자 단체들이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여는 건 이례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전 10시 반부터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길어지는 의정 갈등을 수습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유방암 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102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와 보호자가 주로 활동하는 만큼 환자단체가 직접 거리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많은 단체가 모인 건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 당장 병원에 드나들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며 비판하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공백 정상화를 위한 합의보다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 비난하기만 한다며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단체들은 의료 공백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안도 제시했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하자 환자들의 치료 일정이 타격을 받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앞으로 의료인들의 집단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응급실 등 필수 의료는 한시도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법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대형 병원들의 휴진이나 진료 축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들의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끝내라는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거셉니다. 지금까지 서울 보신각 앞에서 YTN 김이영입니다.